안타깝게도 커플.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와 진짜. 자, 와 커플 살기 진짜 힘듭니다. 진짜. 쉽지 않네요. 예. 아, 예. 1호 커플이 오늘도 못 나왔어요. 아, 예. 자, 뭐 아마 네. 진짜 파실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지인 혹은 자녀분들이 예. 어디선가 보고 있다라는 그런 부담감, 중압감도 네. 조금은 느끼실 테고 그럼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마음을 100% 표현한다는 게 그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렇죠. 어쨌든 오늘도 반전의 반전을 거듭한 예, 미팅이었습니다. 사랑할 시간도 없는데 찐 사랑하고 싶으신 우리 찐 어른들께 사랑의 재개발 문을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주저 말고 지원을 해주시고요. 네. 지원 방법은 피카소님 밑에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사랑의 재개발! 인사 나누세요.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들어오셔가지고 다이고 수고하셨어요. 네. 왜 이렇게 마지막에 반전을 주셨어요? 아, 그럼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걸? 저 우린 다 당연히 다 그렇게 직진하시는 줄 알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딱 안 나가셔가지고 한 20몇 년 동안을 혼자 살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아내의 그 친정에 가족을 못 봤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막 가족들이 아까워서 많이 계셨구나. 쉬는 시간에 막 세팅 해주고 막 그럴 때 야. 그때 어떡하지 막 내가 이게 막 어떡하지 그리고 또 여기 걸어오는데 또 그 가족들이 막 엄마 이러고 막 그러고 그러는데 네. 그 딸들이나 내가 덜컥 겁이 나는 거야. 아, 그러네요. 또 듣고 보니까 또 그 마음 이기니까 진짜 확실히 어른이시네요. 네. 오늘이 아니더라도 또 좋은 사람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있으니까 네, 좋은 사랑 하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